여러분, 커피 많이 드시죠? 예. 사실 카페인이 우리 몸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이 카페인, 헷갈리는 카페인, 과연 몸에 좋은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많이 먹으면 좋고 어떤 사람은 피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이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카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의 클리닉에서는 카페인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클리닉이 만성피로 클리닉이잖아요. 또 스트레스 관련 클리닉인데 만성피로가 있는 분들은 카페인 중독인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 이런 논문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어떤 논문이냐면 카페인을 먹는 양이 많을수록 만성피로도 많다. 그래서 이 피로도와 카페인의 섭취량이 거의 정비례 한다는 논문까지 있을 정도로 만성피로와 카페인은 연결성이 많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피로하니까 카페인을 많이 먹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연구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피곤하니까 카페인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인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또 만성피로가 올수 있다는 것도 충분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커피를 전혀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예, 저도 커피를 사실 좋아하고요. 하루에 한잔 정도는 이제 먹는 편이고, 물론 이제 안 먹는 날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런 이제 커피를 먹는 이유가 사실 뭐 카페인 때문에 먹는 것도 있지만 커피의 향이 좋고, 그리고 또 커피를 먹을 때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위기를 너무 좋고 향을 좋아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카페인을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료를 보면요. 카페인 권장량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나라에서 권장하고 있는 카페인 하루 권장량이 성인인 경우에 약 400ml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임산부에는 300ml로 돼 있고요. 청소년인 경우에는 몸무게 1kg당 약 2.5mg으로 먹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별로 의미가 없는 권장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청소년들 한 17살, 18살 되면 성인 몸무게랑 똑같지 않습니까? 뭐 15살부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청소년을 뭐 킬로그램당 2.5mg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계산이 웃겨요. 그러면 60킬로를 계산해 보면요, 한 150ml만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60kg 성인은 400ml를 먹어도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청소년이면 150 먹어야 되고 같은 키로수인데 뭐 성인은 400만 먹어라.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성인에 대한 그 기준치가 권장하고 있는 카페인의 그 한계량이 400ml로 잡혀 있는 게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캔 커피를 따지면요, 400ml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하루에 한 4개나 5개의 캔을 먹는 게 되고요. 굉장히 많죠. 그러다 믹스 커피로 따져도 거의 뭐 비슷하게 5잔 정도를 먹는 게 400ml거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사 먹는 이제 아메리카노 같은 커피 있잖아요. 이것도 적게는 여기에 70, 80부터 많은 양에는 약 300ml까지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에 400ml를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과하게 잡혀 있는 기준 것 같아요. 임상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이런 기준을 좀더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카페인의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 400ml까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은 하루에 막 100ml, 150ml만 들어가도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용량을 정해놓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피로 때문에 먹는 분들은 저는 카페인을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카페인을 먹게 되면 그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로가 사라지면서 몸이 이렇게 거뜬해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에너지를 만들어서 몸이 거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각성 효과 때문에 거뜬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때요? 한마디로 미래에 쓸 에너지를 미리 땡겨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카페인 기운이 떨어지면 금세 또 피로를 느끼기 때문에 또 카페인을 찾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카페인을 또더 많이 먹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 악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건강하게 피로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카페인 때문에 각성으로 이겨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카페인 중독으로 점점 만성 피로가 심해져서
이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는데요. 그런 분들 뵐 때마다 사실 카페인을 좀 끊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처음에 굉장히 힘들지만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상당히 또 컨디션이 좋아지신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카페인을 드시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중독될 정도로 많이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잔 이상은 절대 안 먹고요. 한잔 정도 먹는 경우가 제일 많고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걸러서 안 먹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제가 중독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조금 텀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긴 해서 디카페인 커피를 먹기도 해요. 이만큼 커피 향기는 좋지만 카페인 좀 낮추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부터 이런 카페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커피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좀 저카페인 또는 디카페인 이런 커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주장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뭐 스타벅스라든가 뭐 또는 커피빈 이런 데 보면 디카페인 커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카페인 커피를 또 드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디카페인 커피를 즐겨서 먹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커피 향도 즐길 수 있으면서 카페인을 조금 줄여서 카페인에 중독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죠. 사실 카페인이 좋다고 하는 영향 그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논문이 있었냐면 일단 정신을 맑게 해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주고 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폴리페놀 성분이 있잖아요. 항산화 성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폴리페놀 성분의 그 장점도 있지만 카페인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중독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서 우리는 카페인의 용량을 생각하면서 커피를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한마디로 카페인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먹다 보면 미래의 에너지를 갖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페인이 그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또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독되지 않을 만큼만 드셨으면 좋겠다. 커피에 대한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시면 저카페인 또는 디카페인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카페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저도 커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가능하면 카페인 용량 많이 들어가지 않게끔 적절히 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중독되지 않을 정도로 카페인 잘 즐기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